한편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8.28%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에는 유권자 68만 9,460명이 참여했습니다. 지역별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구 사전투표율이 10.52%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 9.28%, 서초구 9.14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금천구 6.92%, 동대문구 7.32%, 관악구 7.39% 순으로 서울 평균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